저는 씽데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회사 이름은 정확하게 씽데몬이고, 씽데몬이 어떤 회사냐면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중에 하나인 더 펜시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 오랫동안 아까 소개하신 대로 오랫동안 NHN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씽데몬에서 열심히 펜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에는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큐레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큐레이션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실 큐레이션이란 말이 어디서 나냐면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 쪽에서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있어요. 이게 전시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이 전시품을 어떻게 배치하고 전시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거의 이제 그런 업무들을 총괄하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큐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큐레이션이. 그래서 연관 있는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연관 있는 정보를 찾아서 분류, 조직화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이런 걸 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가 대체 왜 이제 와서 주목을 받게 됐나, 왜 나오게 됐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한 가지 화두가 있어요. 쭉 계속 꾸준히. 왜 인터넷 기술이라는 게 사실 유행도 있기 마련이고, 뭐 어떤 게 떴다가 또 어떤 건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꾸준히 변함없이 이어온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소셜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8년에 우리나라 IT 업계를 만들었던 이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거의 IT 업 우리나라 IT는 이것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바로 1998년 3월에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습니다. 관련 없어 보일 것 같지만 스타크래프트 덕분에 인터넷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하게 됐어요. PC방이라는 게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했고, 아마 이 시기쯤에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겠다. 왜냐하면 게임을 못하니까. 그래서 인터넷망을 엄청 깔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터넷 인구 덕분에 1999년도부터 우리나라에는 사실 아이러브스쿨이나 싸이월드 같은 게 99년쯤에 생겼는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한국에서 먼저 시작했다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거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소셜 서비스가 사실은 1999년도부터 진짜 매해 꾸준히 생기고 있어요. 끊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2004년, 2006년에 나온 페이스북, 트위터가 폭발적으로 뜨기 시작하면서 소셜 미디어니,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니라는 이제 용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이런 움직임들은 꾸준히 있어 왔다는 거죠. 1999년에는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도 이때쯤 생겼고요. 이렇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이 증가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 과거에는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몇명안 되는, 그리고 일부에서만 이렇게 정보를 만들다가, 소셜 미디어 서비스라는 건 사실 정보 생산자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필요해지냐 하면 정보가 많아지겠죠, 당연히. 정보 생산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정보가 많아졌어요. 이렇게 많은 정보 중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이제 가치 있는 정보를 골라내는 게 중요해졌어요. 제가 이런 슬라이드를 하면 얘가 어디 있는지 찾는 분들이 계세요. 예. 찾을 필요는 없고요. 예, 가치 있는 정보를 골라내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이게 바로 찾으셨군요. 예, 앞에 분 찾으셨는데요. 예, 그래서 큐레이션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구하세요? 뭐 다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필요한 정보를 직접 뭐 하나하나 다 구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리고 바쁘죠. 그래서 정보를 구할 때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인, 동호회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해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뭐 미드 좀 추천해달라, 카메라 좀 추천해달라, 핸드폰 조건 좋은 데 어디냐, 뭐 영화 좀 추천해달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얻겠다라는 거잖아요. 수많은 영화 중에서, 지금 개봉된 영화 중에서 정말 재밌는 영화는 뭐냐?
당신이 경험한 지식을 나에게 달라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셀러브리티를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소셜미디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에서 팔로우하거나 뭐 친구를 맺거나 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가진 컨텐츠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단위가 개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팔로우하면 제가 공유하는 모든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과연 제가 공유하는 모든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컨텐츠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정보의 가치가 모두에게 같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T 분야에서도 이렇게 강연도 하고 뭐 그쪽에도 관심이 많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리에도 관심이 많고요.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뭐 기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와 취향이 같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 사실 요리는 재미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IT가 재미없는 일일 수도 있고요. 저를 팔로우하는 어떤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취향이 존재한단 말이죠. 정보의 가치가 이렇게 모두에게 같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은 편파적이기 때문입니다. 편파적이라는 말을 뭐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어요.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말이 있는데요. 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런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만 사람들은 중요한 건 사람들은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두 어떤 한 가지 정보만 한 가지 종류의 정보를 제공했을 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쯤에 이제 그때가 대선이에요. 지금 한창 하고 있는 대선인데 2007년도쯤에 네이버가 굉장한 욕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특정 후보에게 편향적인 기사만을 게시한다. 포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그 특정 후보 쪽에서는 오히려 네이버가 다른 진영에 편향적이다 라는 걸로 욕을 했던 적이 있어요. 웃긴 거죠. 한쪽에서는 이쪽이 편향적이다. 다른 쪽에서는 반대쪽이 편향적이다.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 네이버가 2008년쯤에는 아예 뉴스 편집권을 포기한 경우가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버 메인이 뭐 이렇게 신문사들에게 권력을 분배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모두가 해피해졌냐? 안 그렇죠. 뭐 이제 신문사가 뭐 낚시를 심하게 하네, 뭐 아니면 광고가 너무 성인 광고가 많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해도 그거보단 잘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럼 네가 직접 해라. 그게 바로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예요. 네가 직접 편집을 해보고 그럼 네가 원하는 정보를 네가 공유해라 라고 권력을 편집권을 이제 분배시켜주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콘텐츠 생산을 대중에게 분배시켰다면 이제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는 편집권을 대중에게 분배시켜주는 거예요. 그럴 만한 기반이 된 게 이제는 정보가 충분해졌기 때문인 거죠. 뭐 이 정도의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정보가 마땅치 않다면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집권을 부여해주면 그러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어떤 특정 카테고리, 뭐 IT면 IT, 혹은 자바스크립트면 자바스크립트 등등의 특정 카테고리만 여러분들이 팔로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는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제가 가끔 올린 시시껄렁한 이런 요리 레시피 이런 거는 보지 않아도 될 거란 말이죠. 미국 뉴욕대 교수이자 컨설턴트 그리고 작가로 이렇게 있는 클레이 셔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양은 많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필터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걸러내고 그 정보에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정보는 인류 역사상 그 서적으로 쌓아온 정보의 양이 지금 인터넷에 있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문제가 됐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 정보 중에 얼마나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잘 취사 선택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사실 뭐 특별한 이렇게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는 사실은 이것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소셜 미디어랑은 달라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 하나라서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게 있어요. 제가 편집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에도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리고 소셜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사용자 수가 중요해요. 속된 말로 하면 사용자 수가 깡패라고, 일단 수가 많으면 어떤 식으로든 권력이 생기는 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수가 깡패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정보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수집하고 구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들을 보면 내가 직접 뭔가 컨텐츠를 작성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빈약해요. 핀터레스트를 써보신 분들도 핀터레스트가 좀 대표적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핀터레스트를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무슨 장문의 글을 적을 수 있는 란이 없어요. 아예 아실 거예요. 간단한 설명 정도 혹은 이미지만 이렇게 갖다가 퍼넣는 정도가 전부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이 기준은 뭐 내가 이 사람을 아는지 혹은 우리나라 싸이월드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이 나의 1촌인지 혹은 2촌인지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과 나의 취향이 일치하는지 이런 걸 기준으로 소셜 네트워킹을 맺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에서는 어떤 기술을 쓰냐? 사실 필요하면 다 씁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을 거라고 뭐 기대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간 아마 컨퍼런스를 많이 다녀보셨으면 지난 몇 년간 나왔던 기술들은 거의 다 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를 빅데이터 쪽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HTML5도 들어보셨을 테고, 뭐 그 외에 캐시 서버나 검색 서버, NoSQL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주로 서버로 구성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아마존 EC2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아마존 서비스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지금 장점을 얘기하자면요. EC2 말고도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EC2 서비스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지금 일단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어서 시간 단위로 아예 내가 쓴 만큼만 비용을 계산하면 돼요. 이게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처음 갓 시작한 혹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스타트업들이에요.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어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에서 원하는 만큼 사용하고 딱 그만큼만 비용을 내면 되는 건, 그리고 장비를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라는 거죠. 그 데이터 센터가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장점인데, 얼마 전에 뉴욕에 허리케인이 크게 온 거 아시죠? 그 뉴욕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펜시 서비스는 뉴욕이 본사라서 미국 동부 쪽에 서버가 많은데요. 아마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부, 뉴욕, 유럽, 아시아 이쪽에 많이 분배가 돼 있어요. 아예 물리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미국 동부에서 쓰고 있다가 이번에 허리케인이 오면서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쓰고 있던 서버를 죄다 미국 서부 쪽으로 옮긴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고,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나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 흔히 생각하는 서버 호스팅 이런 걸 사용하고 있었으면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힘들잖아요. 기껏해야 목동에서 저기 어디 분당 쪽으로 옮기는 수준 정도잖아요. 근데 미국 동부에서 서부 정도면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예 대피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서비스가 API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량을 추가한다거나 콘솔에 있는 출력을 캡처한다거나 스케일링을 자동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서버를 모니터링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죄다 API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문서를 만들기도 전에 API부터 만드는 일도 있다고 그래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든 서비스를 API를 먼저 고려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발자고 이런 API를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API를 기반으로 뭐 오픈소스 관리 도구도 있고요. 그 위에 혹은
이런 API를 기반으로 해서 상용으로 상용 도구를 파는 회사도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API가 방대하고 잘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접 몇 가지 도구를 만들어서 필요한 데이터만 이렇게 뽑아내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가격이 싼 편이라는 거, 아까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다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단점이 없냐 하면 간혹 장애가 생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장애가 간혹 생기는데 이게 좀 커요. 올해 6월, 올해 7월쯤에도 한번 장애가 생긴 적이 있는데 이때 진짜 아마존을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드랍박스나 뭐 헤로쿠 등등의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서비스들이 다 먹통이 되는 거예요. 이 아마존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물리적으로 분산돼 있더라도 아마존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건 어떻게 제어가 안 돼요. 물리적으로 분산돼 있는 거랑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문제라서 물리적인 분산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냐면 사실 인하우스 데이터 센터라고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백업을 하면 돼요. 뭐 기업 연구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제 아마존 백업망, 아마존에 대한 백업망으로 이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아마존 장애 같은 자잘한 문제 따위는 뭐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 들으셨나요? 아마존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사실 인하우스 데이터 센터 같은 거는 스타트업들에는 좀 꿈 같은 얘기예요. 저희도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아마 생각할 수 있는 걸로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과 연계를 해서 그쪽을 백업망으로 사용한다거나 혹은 뭐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아마존이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장점이 하나 더 있다면 이제 단점을 얘기한 뒤에 장점이 하나 더 있다면요. 아마존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도 욕을 많이 먹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많은 서비스들이 아마존을 사용하고 있다고. 아마존에 장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생겨요. 그래서 욕 먹는 게 분산됩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서비스가 어느 날 갑자기 장애가 생겨서 안 돼요. 그런데 사용자들이 아 여기 안 되네 하고 네이버를 가봤더니 네이버가 안 돼. 그럼 네이버가 욕을 먹어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욕을 적게 먹어요. 저희가 7월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한참 동안 이게 복구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게 아마존에 장애가 생긴 거라 저희는 좀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데 다 욕하느라고 저희한테는 조금밖에 안 하더라고요. 다행이었어요.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언어로는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는데 파이썬은 뭐 이렇게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예요. 왜 여러 언어가 있는데 파이썬을 사용하냐? 사실 스타트업들을 보면 미국의 스타트업들을 보면 주로 파이썬이나 루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을 선택한 이유가 일단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는 게 있어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하면 수치화할 수 있을까라고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표현력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 익스프레시브 파워가 가장 좋은 언어 중 하나라는 얘기가 있는데 코드 컴플릿이라는 책에 의하면 C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파이썬은 C의 표현력의 6배라고 해요. 이 표현력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코드로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냐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자바 파이썬을 봤을 때 자바나 C++보다도 거의 2배 이상인 걸 알 수 있어요. 표현력이 좋다는 말은 내가 생각한 걸 코드로 일단 옮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개발을 편하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러리 지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스타트업들이 파이썬이나 루비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 덕분에 API가 만들어질 때도 파이썬이나 루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여러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고 외부 AP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리소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잘 되어 있는 API를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파이썬이나 루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글은 파이썬과 자바를 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앱엔진이 처음 나왔을 때 구글에서 제공하는 앱엔진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자바와 파이썬이 먼저 제공됐었어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분투 서버 써보신 분이 있으면 알지 모르겠는데 저장소예요. 이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PHP에는 페어가 있고요. 루비에는 잼이 있는데 그런 라이브러리 저장소인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종류가 제가 사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서비스 내에서는 일단 루비보다 많아요. 루비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는 제공하지만 뭐 GitHub에서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따로 소스를 받아서 설치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이 패키지 인덱스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장고를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파이파이 명령을 쓰고 인스톨 장고 하면 끝. 그 다음에 설정만 하면 돼요. 굉장히 개발하는 사람으로서는 개발 환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된다는 건, 설치할 수 있다는, 설정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편리한 일인 거죠. 그 외에 개발자를 구하기 쉽습니다. 파이썬은. 또는 배우기 쉽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표된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아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이 명확하고 배우기 쉽다. 이 개념이 명확하고 배우기 쉽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주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강의할 때요. 파이썬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유다시티나 칸 아카데미,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파이썬을 이용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르치곤 합니다. 그만큼 초급자가 개념적으로 다가서기 쉽다는 것은 그만큼 개념이 명확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잘 몰랐더라도 파이썬을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고라는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꽤 성숙한 웹 개발 프레임워크예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뭐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얻기도 쉽고요. 검색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 관련 라이브러리도 많아서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저희 CTO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스타트업에는 진짜 말 그대로 시간이 돈이라서요. 사용자들이 요구를 하면 그걸 빨리빨리 캐치해서 빨리빨리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키노트를 들으셨을 때 페이스북 저희 이사님이 하신 말씀도 그거잖아요. 개발자의 속도도 개발 속도도 이 하드웨어 속도의 소프트웨어 속도나 하드웨어 속도만큼 중요하다고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어요. 실제로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라는 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과도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점점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DB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면 다 쓴다고 했잖아요. RDBMS를 MySQL로 쓰고 있다가 이 MySQL이 어느 순간부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부터 굉장히 허덕이고 있어요. 한계는 웹 서버보다는 이 DB 서버부터 오더라고요. 그래서 DB 서버가 굉장히 힘겨워하길래 이제 다들 하는 프로파일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로직이나 쿼리를 최적화해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입출력이 잦은 단순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쪽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그냥 NoSQL 서버를 아예 분산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분산시켜버렸고 자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데이터들은 캐시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캐시를 했더니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체감으로는 한 두세 배 정도 빨라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도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를 프론트엔드 기술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드는데요. 어떤 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뭐 흔히 보실 때는 이렇게 지금 보면 입생로랑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펜시나 핀터레스트 버튼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간편하게 웹사이트에서 그 해당 서비스로 지금 이 상품에 대한 지금 상품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웹사이트에서 이런 버튼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걸로는 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 사이트는 펜시가 아니고요. 지금 킥스타터라는 사이트인데 어느 날 돌아다니다가 괜찮은 제품을 봤어요. 그러면 저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아이스크림 아이콘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저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이 떠서 제품을 원하는 이미지를 쉽게 포스팅할 수 있도록 크롬 도구를 제공하고 있어요. 웹브라우저 도구로는 북마클릿이 있고요. 북마클릿이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북마크를 하는 작은 조각 코드를 얘기하는데 북마클릿은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북마클릿이 있고 혹은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웹브라우저 확장 기능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북마클릿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 호환성이 뛰어난 게 장점입니다. 확장 기능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혹은 제가 확장 기능을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나 오페라 같은 데서도 충분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클릭하고 나면 보통은 CSS나 자바스크립트 리소스를 더 다운받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클릭하고 나도 사용자가 이걸 클릭하고 나면 실제로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굼뜨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무래도 웹페이지에 자바스크립트 등의 리소스를 삽입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기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크롬 확장 기능 같은 경우에는 북마클릿보다 반응이 빠릅니다. 당연히 미리 설치되어 있는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고요. 그리고 기능이 북마클릿보다는 다양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파이어폭스 확장 기능에 비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적어요. 자, 그럼 이제 파이어폭스 확장 기능을 보면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능력만 있다면 브라우저의 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크롬 확장 기능에 비하면 만들기 훨씬 어렵습니다. 크롬 확장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웹 기술만 사용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딱 이 정도의 웹 기술만 사용하면 확장 기능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크롬 확장 기능의 헬로월드 샘플을 찾아보시면 파일이 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나올 거예요. 그 정도만으로 샘플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데 파이어폭스는 그게 안 됩니다. 파이어폭스는 샘플을 찾아봐도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아마 샘플이 좀 길어요. 많아요, 양이. 그리고 제대로 만들려면 뭐 줄이라는 XML 기반의 언어도 익혀야 되고요. 각종 파이어폭스에 사용하기에는 각종 컴포넌트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문서화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컴포넌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체 내가 이 코드를 작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디버깅도 어렵습니다. 아주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파이어폭스 확장 기능을 만들 때는.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크롬 확장 기능까지는 만드는데 파이어폭스 확장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파이어폭스를 만드는 모질라 재단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add-on SDK라는 걸 내놨습니다. 파이어폭스 확장 기능을 좀 더 편하게 정말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와 HTML만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해서 의도는 좋았어요. 장점이 있다면 파이어폭스 확장 기능을 그냥 이제 바닥부터 만드는 것보다는 그나마 쉽습니다. 정말 그나마 쉬워요.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SDK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은 사용하기 어려워요. 크롬이랑 비슷해요. 그럼 오히려 이 add-on SDK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때로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크롬보다 못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렸지만 툴바에 바로 아이콘을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파이어폭스 SDK, add-on SDK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GitHub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찾아서 다운을 받거나 직접 만드시거나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들어서 넣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버그가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 같은 경우에는 새 버전을 만들어서 등록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등록하는 과정이 며칠 정도면 2, 3일 정도면 충분히 등록이 됐었는데 파이어폭스 쪽은 리뷰를 풀 리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를 전체적으로 다 보는데 얼마나 꼼꼼히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등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만들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보냈다가 두 번째 이렇게 리젝을 먹었는데 지금 개발 기간이 본의 아니게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가 이제 어떻게 변하냐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뭘 좋아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엮어주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취향에 따라서 엮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취향에 따라서 엮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엮기 위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친구 추천을 종종 해주고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친구 추천보다는 오히려 취향 추천, 그러니까 네가 좋아한 걸 다른 사람, 너랑 비슷한 애들은 이런 걸 더 좋아했더라 라는 걸 이제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실시간 추천 엔진을 만들었어요. 이 추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가 실시간이라고 부르려면 그래도 500ms 이내에는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 제품이 좋다고 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500ms 이내에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추천하는 방식에는 컨텐츠 베이스드 방식하고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 방식이 있어요.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컨텐츠 베이스드 방식을 사용하려면 컨텐츠 자체에 정보가 많아야 되고 메타 정보가 좀 많아야 되는데, 저희나 핀터레스트나 보면 아시겠지만 펜시 서비스나 핀터레스트 서비스는 주로 이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정보가 거의 없어요. 뭐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뭐 아니면 기타 등등의 여러 정보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저 베이스드, 사용자의 행동에 기반한 이런 필터링 서비스, 필터링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은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서, 쉽게 설명하면 제가 어떤 물건을 좋다고 했을 때 이 물건을 좋아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찾고, 이 사람이 좋아했던 물건과 제가 좋아했던 것들의 내역을 비교해서 어떤 사람이 나랑 취향이 가장 비슷한지를 찾고, 이 사람이 좋아했던 다른 물건을 저한테 추천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비교해야 될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둡을 쓰기로 했어요. 하둡을 쓰기로 했는데, 하둡의 맵리듀스는 이렇게 리얼타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네시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네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SK플래닛 쪽에, 아까 뭐 아마 제 강연도 이쪽에 올라갈 것 같은데, SK플래닛 리드미 쪽에 보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맵리듀스 기반 대용량 추천 알고리즘 개발이라는 이런 포스트가 있더라고요. 설명이 나름 잘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이 포스트를 보시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 귀여운 것, 이렇게 뭐 섹시한 것, 그리고 신기한 것 등등 좋아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자들은 왜 잡지를 볼까라고 남자인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광고가 절반인데 대체 그걸 왜 돈 주고 사보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예쁜 거 보면 그냥 좋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남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슬라이드 한 장을 만들어봤어요. 그냥 예쁜 거 보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런 기분인가 봐요, 아마도. 그쵸? 아마도 핀터레스트 이용자의 이용자 중에 72%가 여성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예쁜 걸 보면 기분 좋아지는 이런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합니다. 무한 스크롤이라는 건 종종 보셨을 거예요. 스크롤만 계속하면 아래쪽에 계속 컨텐츠가 추가되는 방식을 얘기해요. 그렇다거나 혹은 이제 페이지를 변경하지 않고도 원래 보던 자리로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부분의 UI를 팝업으로 처리한다거나, 혹은 TV 등등에서 이렇게 엔스크린으로, 모바일은 물론이고요, TV 등등에서도 보던 걸 계속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사용될 거예요. 핀터레스트를 보면 지금 이런 화면에서 뭔가를 보고 있다가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팝업이 이렇게 떠요. 팝업이 떠서 여러분들이 이 팝업을 보다가 이제 닫으면 원래 보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크롤을 하면 아래쪽에 계속 붙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핀터레스트는 지금 사용자 수가 거의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이제 경쟁해도 될 정도의 사용자 수를 확보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해왔어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뭐가 더 필요할까를 생각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사고 싶어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아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여자들 왜 잡지를 보냐? 예쁜 거 보면 좋으니까. 그러면 살 수 있으면 어떠냐? 뭐 두 말 없이 추천이죠. 핀터레스트의 얘기를 다시 해보면, 핀터레스트의 경우에 상위 15개 카테고리 중에 이미 80%에 해당하는 12개의 경우, 그 상업적인 이렇게 쇼핑몰이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커머스 베이스들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미 이렇게 상업적으로 좀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핀터레스트에서 본 물건은 다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본 것보다 더 구매를 많이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비하면 거의 두 배 이상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팬시 서비스에서는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돌아다니다가 재밌는 물건을 봤어요. 옆을 딱 봤는데 Add to Cart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클릭하기 시작하면서 몇 번의 클릭만 하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은 지를 수 있습니다. 쉽게 지를 수 있어요. 이렇게 진짜 외국 스팀이라는 게임 플랫폼을 한번 이렇게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정보도 저장할 수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클릭 몇 번이면 지르는 게 가능해요. 아시죠? 아 참. 근데 우리는 액티브엑스를 써야 되잖아요. 아 참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게 가능했으면 좀 더 많은 매출을 내는 게 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구매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팔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페이스북에 어떤 상품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라이크를 많이 눌렀다는 건 잠재적인 구매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도 돼요. 핀터레스트에서 핀을 누군가 많이 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상품이 매력적이라는 뜻도 되고 누군가는 그걸 사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잠재적인 구매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팔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순서가 좀 다른 게 물건이 먼저 있고 그걸 사는 게 아니에요. 상품이 먼저 있고 그걸 좋아하는 욕구가 있고 그 다음이 판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팬시 서비스에서는 쉽게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I want to sell it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요. 바로 이번에도 말 그대로 클릭 몇 번만으로도 판매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지금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팔고 싶다 그러면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뉴욕타임즈 기사예요.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팬시에서 패션쇼가 진행되는 동안 하룻밤 사이에만 티셔츠를 5장을 팔았어요. 문제는 이 티셔츠가 패션쇼에 나온 티셔츠다 보니까 한 개의 가격이 $2,490짜리였어요. 이게 5장이 팔렸으니까 하룻밤에요. 1,300만 원 정도의 물건이 팔렸다는 건데 이게 바로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의 이 여러 브랜드들이 주목하는 의미입니다. 핀터레스트에도 이미 뭐 TV든 어디든 수많은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저희 쪽에도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 대충 개수가 1,000개 이상이에요. 아마 핀터레스트는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에서 소셜 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신기하다고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나와요. 네.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일반적인 쇼핑몰이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저희 사이트에서 팔았던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희가 판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판다고 올렸던 건데요. 물론 헬기 사진이 먼저 올라오고 누군가 팔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팔겠다고 가격이 올라왔는데 저도 가격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카트에 한번 넣어봤어요. 언제 그런 걸 제가 카트에 넣어보겠어요. 카트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건을 사게 되면 배송비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 배송비까지 갔는데 배송비가 무려 2.1만 달러 정도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은 한 2천만 원 정도예요. 배송비만 2천만 원인 이런 물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재밌는 점이잖아요. 물건이 먼저 있고 욕구가 있으니까 판매가 일어난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커머스가 붙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휴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어요. 다른 브랜드들과 이어주는 걸 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때가 되면 직접 판매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태어난 지 2년밖에 안 된 핀터레스트가 지금 세계에서 트래픽이나 사용자 수로 따지면 3위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급격히 성장한 거 보면 아마도 다음 세대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